나의 이야기가 책이 되었다. 저의 모든 요가 일기가 이렇게 책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말들을 주워 모아서 동시집이 되기도 했고, 그림책을 읽으면서 그 내용들도 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환경미화원 일을 하시면서 정년퇴직을 앞둔 어느 날 엄마를 위한 글이 책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대신 사진이나 추억들을 모아서 책으로 엮어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쓴 글들이 모아져서 책이 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책 만드는 노하우를 그대로 책에 담았습니다. 저의 책 만들기는 계속 진행형입니다. 저의 재능 기부로 탄생한 책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 7,000평 과수원을 하시는 열정 농부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바람이 풍경에게, 곁에서 이야기하는 친구처럼 말벗이 되어주는 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이 시집에 담았습니다. 오두막,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썼던 글들이 책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한 나에게, 아이의 눈을 통해 다시 보게 된 세상, 일상의 자연스러움을 있는 그대로 담았습니다. 초콜릿 하나, 커피 한 잔, 어둡고 힘든 분들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을 담았습니다. 마음 필사, 아들과 엄마가 1일 1필사를 100일 동안 작성한 이야기를 책에 담았습니다. 개그 파헤치기, 웃음을 잃어가는 각박한 사회 속에서 웃음나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을 책 속에 담았습니다. 가슴에 핀 꽃, 유방암 치료를 받았던 과정들을 일기를 쓰듯 담백하게 써온 이야기가 책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대편, 이찬원을 애정하는 팬으로 많은 글을 블로그에 써왔고 글 그대로가 책이 되었습니다. 10원짜리 소리, 1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 흔들리는 삶 속에서 작은 희망을 노래하는 평범한 소시민의 가슴앓이를 시집에 담았습니다. 많은 책들에는 각자의 이야기가 있고 눈물이 있고 위로가 있고 또 웃음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꺼내서 들려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신의 글이 위로가 되기도 하니까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별거인 우리들의 이야기. 한 발 한 발 발자국이 모여 길이 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